메시아 콤플렉스, 자신을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히어로처럼 말이죠.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고 싶어하고 추종자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터팬 컴플렉스, 30대가 되어도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용돈을 받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을 생각해봅시다. 직장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피하려 하고 연애에서도 진지한 관계보다는 가벼운 만남만 선호합니다. 마치 네버랜드에서 영원히 어린이로 살고 싶어하는 피터팬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왜 하필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나이는 성인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소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면 증후군, 명문대 졸업증서를 보면서도 자신이 정말 여기를 졸업한 게 맞나 싶어 놀라워합니다. 회사에서 칭찬받으면 얼굴은 웃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자신의 부족한 실력이 들통날 것을 걱정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승진하면 자신이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릴까 불안해하고 성과를 내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가면 증후군은 성공해도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끼고 자격이 없다고 믿는 심리를 말합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여성이 아직도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언젠가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독립적이거나 자립적인 것을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을 피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만든 이론입니다. 3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가 이성인 부모에게 무의식적으로 성적 매력을 느끼고 동성인 부모를 경쟁자로 여긴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남자아이가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질투하거나 여자아이가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를 질투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같은 성별의 부모와 더 동일시하게 되면서 이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극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나 콤플렉스. 믿기 어렵겠지만 성공하는 것이 무서워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는데 갑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맞을지 의문을 품으며 거절하거나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자신에게는 과분하다며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피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둘째,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 냅니다.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셋째, 죄책감입니다.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미안하다는 감정이죠. 마지막으로, 성공으로 인한 인간관계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질투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열등감 콤플렉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심리 상태입니다. 마치 컬러 TV 시대에 혼자만 흑백 TV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머리가 나쁘다거나 집안이 가난하다거나 외모가 별로라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또한 이런 열등감은 과도한 보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면에서라도 인정받고 싶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슈퍼맨 콤플렉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건강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마치 자신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심지어 도움을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과로에 시달리고 번아웃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게 되기도 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델로 증후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파트너가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하는 망상적 장애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델로에서 주인공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결국 아내를 죽이는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파트너의 불륜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메신저 확인, 통화 기록 확인, 외출 동선 추적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더욱 깊은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나폴레옹 콤플렉스. 평균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적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지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재미있게도 나폴레옹은 실제로는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 키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가 만나는 엘리트 군인들이나 귀족, 고위 관료들이 평균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을 뿐이죠. 하지만 이는 모든 키 작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망상 콤플렉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감시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자신을 해고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길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면 저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영웅 증후군. 영웅으로 인정받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수준까지 가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몰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자신이 진화할 수 있는 작은 화재를 몰래 내거나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다음 자신이 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는 친구의 인간관계 문제를 뒤에서 부추긴 다음 나중에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나서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콤플렉스.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힘든 것도 자신 탓이고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라고 여깁니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도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이 듭니다. 침대에서 나오기 싫고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예전엔 즐겁게 하던 일도 이제는 의미 없게 느껴지고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은 것처럼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 있습니다. 주말에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월요일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우울해집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성취감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안 오고 스트레스로 몸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번아웃 증후군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일로 인해 정서적, 신체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성모 마리아 콤플렉스. 사랑하는 사람은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여기는 반면 성적 욕망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사귀는 연인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너무 순수하다며 성적 관심을 억압합니다. 이런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사랑과 성적 욕망을 하나의 관계에서 통합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성적인 요소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성적 매력을 느끼는 상대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연애 관계나 결혼 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건강한 친밀감 형성에 큰 장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